24시간 깨어있는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 경인투데이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과 우루과이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맞붙은 지 넉 달 만에 다시 대결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3월 28일 우루과이와 친선 A매치를 갖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며 킥오프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새 감독이 부임한 뒤 처음 맞이하는 A매치 기간에 한국 대표팀은 3월 24일 콜롬비아를 상대로 울산에서 28일에는 우루과이와 각각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한국과 우루과이는 접전 끝에 0대0으로 비긴 바 있습니다. 조별리그 결과 두 팀은 똑같이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골득실까지 같았다. 조별리그 결과 두 팀은 똑같이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골득실까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다득점에 앞서 16강에 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루과이는 탈락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월드컵 성적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는 디에고 알론소 감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장 3인방인 루이스 수아레스, 에딘손 카바니, 디에고 고딘 20년 넘게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페데리코 발베르데, 로드리고 벤탄쿠르, 다르윈 누네스 등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루과이의 FIFA 랭킹은 16위로 25위인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은 3월 24일 일본에서 경기를 치른 뒤 입국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우루과이의 역대 전적은 9전 1승 2무 6패로 우리가 뒤진다. 한국과 우루과이의 역대 전적은 9전 1승 2무 6패로 우리가 뒤집니다. 2018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황의조와 정우영의 골로 2대1로 이긴 것이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